2년 전 충북고학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근 축사 대부분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주시의 위법성이 지적돼 다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5,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소는 없고 축사시설만 덩그러니 들어서 있습니다. 2년 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과학고 학생들의 소음과 악취 피해를 인정해 주변 축사 21곳 가운데 법적 심판 기간을 넘긴 5개를 제외한 16개 축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축산 농민들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남은 건 쌓여가는 빚뿐. 피 뜯어서 또 이자 넣어놓고 그 사람 이거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말로 가서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버떡버떡 이런 시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그대로 징계 지어갖고서 다 전화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축산 농민 10명은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해 허가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7명이 패소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기숙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미 입식한 축사 등 3곳만 취소를 면했습니다. 7명이 패소했지만 청주시의 위법성은 지적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기숙사 반경 500m 이내 지역이 가축사육 일부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데도 당초 제한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청주시 지형도면 고시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이들 손에는 위법한 지형도면 고시 및 건축 신고 수리 또는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밝혀둔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1인 시위,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축산 농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해서 대처부지를 해갖고 축사를 질 수 있게끔 축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과학고 축사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엔 기숙사를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고 당시 교육청과도 논의가 된 사항이었다며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 여부와 규모 등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청주시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축산 농민들.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근심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